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군면 부리에 나와 있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은퇴 후 그리고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주말주택 찾는 분에게는 딱 좋은 남양의 전원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앞쪽으로 조경석들 그리고 조경수도 소나무부터 단풍나무까지 해서 우리 집에 잘 어울리게 들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안한 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차량 교행 가능한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자, 주도로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나가시면 450m 그리고 개군면 생활권이 차량 4분, 이포보 전망대 같은 경우도 차량 7분,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 54km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좋은 전원주택이다. 지금 이제 단지가 이렇게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상수도까지 인입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안쪽으로 보시면 조경석들 낮게 해서 이렇게들 잘 관리 정리 정돈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에 차량 한 대 창고 앞으로 해서 댈 공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한 대서 대시고 아무래도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조경석 옆쪽으로 해서 지인분들 오시면 차량 주차하시면 되겠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46평, 도로집은 25평 포함이고요. 건평이 23평, 중요한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이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디딤석 하나하나, 그리고 정원, 그리고 자, 조경석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시크릿하게 조경석까지 해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다. 그리고 야외 수정까지. 지금 이제 뒤쪽으로 데크를 굉장히 넓게 빼 놓으셨는데요. 앞쪽으로 보시면 텃밭 공간 마련되어 있다. 자, 누가 사느냐에 따라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데크가 굉장히 넓게 빠져있는데 이쪽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하면은 정원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데크를 안쪽으로 집어넣으시면 굉장히 넓은 정원 활용 가능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지금 현재 앞쪽으로 보이시는데요. 굉장히 모던하면서 세련되게. 아무래도 이제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은퇴 후에 교통 편리한 곳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 뒤쪽으로도 해서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주택이다. 우리 주택 2017년 5월 29일 준공의 목조구조로 지금 현재 LPG 상수도 정화조 사용 중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지 내에 있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남양에, 정남양에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 텃밭이라든지 이런 나무들 뭐를 하든 잘 된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집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다. 신발장 왼편으로 해서 4칸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 지금 현재 3중 슬라이딩 도어까지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넓은 거실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채광창이라든지 층고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남향의 편안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주택이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자, 주택들 있지만 이렇게 뷰, 산세 뷰라든지 뷰까지도 갖춰진 주택이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자, 아트월까지 예쁘게 관리되어 있다. 지금 이제 뒤쪽으로 놓으시면 자, 주방 공간 나오는데 위쪽으로 보시면 이쪽이 지금 현재 대장 위에 넓은 다락 공간이 있다. 이 다락 공간 같은 경우는 널찍하게 빠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요. 오시는 분에 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주방 공간 이쪽으로 보시면 주방 공간 같은 경우도 널찍하게 빠져 있다.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모던하게 관리가 잘 돼 있다. 자, 주택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상구장 있는 보일러실 겸 자, 세탁실까지 마련되어 있다. 널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옆쪽으로 오시면 자, 안방 공간
자, 안방 공간도 이렇게 널찍하게 빠져있다. 우리 집은 지금 현재 거실 그리고 방 두 개가 있는데요. 방 두 개의 구조에 있는데 방 두 개 다 이렇게 남향의 창호를 내서 따사로움과 편안함을 주는 주택이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오시면은 깨끗한 욕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다. 욕실 공간도 널찍하게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나머지 방 하나의 공간. 이쪽에는 붙박이장 시공되어 있는데 앞쪽으로는 역시 창호가 남향으로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46평, 건평 23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3억 5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자, 은퇴 후, 그리고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말 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오늘의 매물. 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